네, 안녕하세요. 레플캄 TV입니다. 많은 국내 축구화를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브랜드는 아마 역시 나이키일 거예요. 그러니까 판매량에서도 그게 입증이 되고 나이키 제품에 대한 높은 선호도가 오랫동안 유지가 계속되고 있는데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모델, 성공적인 모델이라고 하면 역시 뭐 TM4 모델하고 지금 머큐리얼 모델이 가장 오래 가고 있고 나머지 모델들 중간에 어떤 뭐 하이퍼가 붙는 여러 가지 제품들 이런 제품들은 사실은 롱런을 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근데 뭐그 중간에 뭐 토탈 90 에어줌 뭐 토탈 뭐 이런 제품들도 나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나이키의 축구화에서의 성공을 거둔 제품은 역시 94년에 처음 선보였던 TM4 프리미어 제품하고 그 다음에 98년에 이제 선보였던 머큐리얼 제품이 될 텐데요. 그 이후에 머큐리얼이 지금 세대를 거듭해가면서 98년부터 지금이니까 뭐 상당한 시간이 지났잖아요 이미. 22년이 정도 지난 것 같은데 22년인가요? 22년이죠. 22년 정도가 지났는데 그 22년 동안을 이끌어왔던 모델이라고 하면 역시 이제 TM4가 있고 뭐 TM4는 94년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사실은 26년이 됐고 그 뒤에 4년 정도 후에 나왔던 머큐리얼 첫 번째 모델이 나왔을 때가 1998년이었는데 1998년 머큐리얼 모델이 나왔을 때 이미 우리 후님도 아마 이 머큐리얼 관련된 리뷰를 잠깐 하긴 했는데요. 역시 이제 획기적인 제품이다. 그렇게 됐던 건 역시 인조 가죽을 사용을 했던 거고 나이키가 표방했던 인조 가죽이 KNG100 제가 그래서 이 태그를 초창기 모델에서 갖고 나왔는데요. 이 KNG100이라는 제품을 바로 이 머큐리얼의 첫 번째 제품, 첫 번째 제품에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죠. 사용을 하게 되고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나이키가 이런 제품들을 미국에 있는 그러니까 포틀랜드죠. 워싱턴 주인가요? 포틀랜드가? 워싱턴 주에 있는 포틀랜드에서 이 제품을 기획을 한게 아니라, 뭐,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나이키는 당시만 하더라도 축구화 자체를 생산할 수 있는, 아니면 디자인할 수 있는 능력은 좀 부족했기 때문에, 이탈리아 몬테벨루나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가 이제 축구화라든지 스포츠화를 만드는 장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축구화를 생산을 하게 되고, 이 친구들이 글쎄요 캥거루 가죽에 대한 사용 제한, 환경 단체, 뭐 그린피스를 비롯한 여러 환경 단체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당시에 여러 가지 캥거루 가죽 소재, 동물 보호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슈와 연결이 돼서 캥거루 가죽 축구화를 계속해서 생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고 인조 가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나이키가 뭐 아무래도 그런 이제 운동들이 친환경 관련 운동들이 미국이 굉장히 이제 빠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국 기업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히고 나이키도 거기에 발 빠르게 대응을 한 케이스. 그래서 나이키가 선택을 한게요 KNG100이라는 98년에 나온 소재인데요. 당시에 여기에 이 KNG100 제품이 나올 때, 이제 뭐, 요런 작은 택 보면 나이키에 뭐 그렇지만 뭐 여러 가지 언어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도, 영어, 일본어, 뭐, 스페인어, 독일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언어로 들어가는데, 뭐 이탈리아어도 있어요. 심지어 이탈리아어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여러 가지 언어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탈리아산이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한글로도 되어 있어요. 여기에. 아, 안 보이나요? 네. 여기에 이제 태그에 이렇게 한글로도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 한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KNG100을 소개할 때 이탈리아산 그다음에 최고 품질의 부츠를 캥거루 가죽으로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KNG100 더욱 강하고 가볍고 감촉이 좋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게 이제 태그에 들어가 있던 당시 이제 KNG100 요 제품의 라벨에 들어가 있는 건데
KNG-100이라는 인조가죽을 사용을 함으로써 얻었던 이점은 굉장했죠. 그게 지금까지도 사실 머큐럴 베이퍼가 성공을 거두게 되고 성공 신화를 계속 이어가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고 촉발이 된 건데, 뭐 이때 이제 인조가죽으로 이 축구화를 만들 때 축구화를 만드는 게 사실 아디다스나 푸마에서는 아직까지도 전통적인 캥거루 가죽 축구화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못한 상황. 지금 가끔 이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그 친환경 단체들에 의해서 그 캥거루 가죽 사용에 대한 제한이 없었다고 하면 지금 축구화 시장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해봐요. 그러니까 미즈노처럼 캥거루 가죽으로 만들 수 있는 제품의 숫자를 몇 가지를 만들고 거기서 어퍼라든지 이런 거 형태의 여러 가지 변화를 주면서 신발은 계속 나오겠지만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처럼 다양한 컬러와 다양한 소재, 어퍼 소재 시도는 어쨌든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제 그게 어렵다고 하면 결국 판매량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지금 예전 과거에는 뭐 축구가 떨어져야지 이제 새로 축구화를 신는 그런 시점에서 하나의 패션 아이템처럼 가는 시대가 열리기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축구화 용품의 축구화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지는 데 있어서 결국 이 인조 가죽이 큰 한몫을 했다. 근데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 캥거루 가죽을 버리고 캥거루 가죽이 느낌이 난다고 하는 KNG-100 가죽을 나이키가 이 머큐럴에 채택을 하고 나서 얻었던 점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무게를 대폭 줄일 수 있었다는 것과 하나는 수분 흡수량을 줄일 수 있었다는 것. 근데 무게를 줄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역시 이 KNG-100이라는 인조 가죽 어퍼에,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나이키에서 나왔던 TM4 같은 모델들의 두톤 어퍼, 텅에 사용된 뭐 소재, 그 다음에 아웃솔 플레이트의 두께, 그 다음에 소재 스터드의 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머큐럴에 오면서 과감히 제거가 되죠. 그 과감히 제거가 되는데, 그럼 과연 TM4가 어떻게 어땠었었나? 요게 지금 제 앞에 있는 게 TM4 94가 아닌 96인가 그럴 거예요. SG 모델인데, 이 SG 모델인 경우에 무게가 당시에 어느 정도였었냐 하면, 제가 조금 전에 무게를 측정 한번 해본 바로는 340g이에요. 이 축구화가. 근데 이 축구화를 당시에 누가 신었었냐? 이게 TM4에 들어가는 그 카탈로그 같은 건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쪽에 있는 게 최근에 저희가 어저께 그 리뷰할 때 아스날 팀에 쓴소리를 했다는 이안 라이트, 여기에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게 그 도르트문트 레전드죠. 독일 대표팀의 레전드이기도 하고 안드레아스 멜러. 네, 그 다음에 이 안쪽을 보면 맨유의 성공을 이끈데 크게 EPL의 전 세계에 영향을 끼쳤던 에릭 칸토나고, 가운데는 지금 그 두 선수가 보이는데 노란색 입고 있는 선수가 호마리오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입고 있는 이탈리아 수비수가 파울로 말디니에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골키퍼가 멕시코의 유명한 호레 캄포죠. 근데 이 파울로 말디니가 지금 신고 있는 신발의 밑창을 보시면 바로 여기 있는 밑창입니다. 같은 SG 모델. 근데 이 모델의 무게가 340g 가까이 돼요. 340g 가까이 되는데, 이 제품은 실질적으로 보면 약간 특이한 거는 여기 앞에 있는 어퍼나 사이드 쪽에 있는 어퍼 자체로는 그렇게 두껍진 않아요. 그렇게 두껍진 않고, 그 다음에 패딩도 사이드 쪽은 패딩이 거의 없는 대신에 지금 보시면 여기에 그 지지하고 있는 요 천 보이죠. 스워시 로고 쪽으로 이렇게 있는 걸쳐있는 이런 천들이 추가적으로 되어 있는데, 무엇보다 이 축구화의 무게를 나가겠던 거는 이 텅이에요, 텅. 보시면 텅의 두께가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텅의 무게만 제거를 할 수 있었다고 하면 TM4 무게로 흡기를 줄일 수 있었겠죠. 그러나 나이키가 거기까지는 그 당시에 이 TM4를 내보낼 때 그 정도까지는 도달은 하지 못했고, 어쨌든 무게를 텅 오폴더오버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텅의 두께를 이렇게 두껍게 만들었던 거,
이거는 물론 다 이유가 있으니까, 발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축구화가 제작되는 시절이기 때문에, 이 어퍼 전체가 갖고 있는 특성, 그런 것들은 어차피 천연 캥거루 가죽이고, 그 다음에 스터드웨어에서 그라운드의 그립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 것 외에, 다른 특별하게 이 축구화를 신고, 뭐, 공을 멀리 보낸다든지, 수업을 일으킨다든지, 뭐, 지금과 같은 어떤 터치나, 그런 컨택의 개념을 축구화에 충분히 반영하면서 만들던 시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비교적 옛날 클래식한 방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두터운 축구화가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그 축구화의 볼에 터치되는 부분들은 가죽이 두껍진 않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 있는 패딩들이 보시면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퍼 표면을 이렇게 만져보면, 그렇게 두꺼운 놈이 들진 않아요. 느낌이. 그러나, 여기에 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힐 카운터 한쪽을 구성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무게가 상당히 나가게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340g SG 기준,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거는 그 FG인데요. FG는 뭐 지금 이 사가가지고, 이 FG만 하더라도, 역시 뭐, 이 텅의 두께는 이렇게 두껍긴 하지만, 무게를 달아도 이것도 역시 320g 가까이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베이퍼를 98년에 시작을 하고, 나이키가, 머큐리얼을 1998년에 시작을 하고 나서, 무게를 얼마까지 줄일 수 있었냐? 이 무게를 약 230g까지 줄이는데 성공을 합니다. 근데 어디서 줄였냐?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가죽 자체의 무게보다도 훨씬 덜한 인조가죽을 사용했다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텅이 아까 보듯이 이렇게 두터운 정도의 어퍼의 소재를 쓰지는 않았기 때문에, 얇은 인조가죽 한 장을 얇게 썼어요. 그리고 크기도 줄이고, 그 다음에 폴드오버 형태도 최소화시켰고,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 폴드오버죠. 이 나이키, 요 앞쪽에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무게를 줄여나갔고, 더더욱이 가장 당시로서는 획기적이었던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무게를 드러낼 때 가장 중요시였던 거는, 어퍼에 이러한 변화를 주는 것과 동시에, 아웃솔 플레이트와 미드솔 플레이트, 그러니까 미드솔 플레이트라는 거는 지금 요 축구에 보통 그 인솔 바닥에 있는데, 그 바닥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아웃솔까지의 두께를 이 제품에 와서는 약 그 3mm에서 보통 맞춰져 있던, 그러니까 코파 문달이다, 뭐, 푸마의 킹이다, 뭐 이런 TM4다 이런 제품에 기본적으로 국제적 표준이라고 당시에는 어떤 스탠다드가 있어서 그 두께가 기본적으로 3mm 정도는 유지가 되도록 만들어졌던 축구화에서 이 머큐리얼을 넣으면서 1.75mm로 줄여들게 그러니까 1.25mm를 두께를 줄이는 거죠. 그래서 FG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플레이트의 두께가 굉장히 얇아집니다. 이렇게 얇아지고 그 다음에 인조가죽을 사용을 하면서 천연가죽에서 예를 들어서 물이 스며들 때 340g 정도에서 비가 오는 날 경기를 하게 되면 축구화 전체가 물에 젖으니까 실제로는 400g, 500g 가까이 갈 수도 있는 무게인데 어퍼 자체를 얇게 만들고 인조가죽을 써서 일종의 뭐 그 워터프루프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한 그 코팅 처리란 인조가죽이었기 때문에 수분 흡수율을 낮춰서 실제 경기에 들어가게 돼서 그 영국 같은 경우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축구화의 무게 차이가 100g의 실제 제품상의 무게가 100g, 110g 차이 나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보면 150g, 200g 차이가 날 수 있는 정도로 축구화의 무게가 줄어든 거죠. 그리고 이 제품을 출시를 한과 동시에 소위 말해서 축구화에서의 스피드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머큐리얼 하면 머큐리얼 베이퍼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스피드 사일로다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가는 가장 큰 이유가 당시에 200g 이상 실제 경기에서는 선수들의 신발상의 무게 물이 젖는다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 거의 150에서 최대 200g 정도까지도 차지 날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당연히 선수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무거워지는 축구화보다는 그래도 무게의 경감을 시킬 수 있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특히 뭐 스프린트가 중요한 선수들한테는 빠르게 돌파를 하는 데 있어서 축구화가 물에 젖어서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는 것보다는 어퍼 쉐이프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얇고 그 다음에 무게가 좋은 쪽으로 가는 것이 선수들한테서는 경기 차원에서 보면 본인들 스스로 느끼는 것들이 훨씬 더 가벼운 쪽이 낫다. 그러니까 무게가 지나치게 무거워짐으로써
이 축구들에 대한 이제 선호도가 예를 들어서 공격수들을 위주로 아, 난 이것보다는 좀 가벼운 축구가 좋다 하는 식으로 빠르게 넘어가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그 기본적으로 뭐 보통의 FG 축구화들의 무게가 거의 300g 정도 했을 때 230g 정도라는 획기적인 무게를 뭐 큐리얼이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이 무게가 다 나머지 이후에 이제 인조 가죽을 사용해서 축구화를 제조하는 브랜드들은 기본 타겟 목표의 무게가 되어버린 거죠. 이뭐 큐리얼이 굉장히 성공을 거두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제품이 바로 이 이어서 나오는 제품이 2000년에 매치 머큐리얼입니다. 이 매치 머큐리얼 제품이, 요거 지금 그 R라인 제품인데요. R라인, 그러니까 호날두가 신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죠.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아니라 옛날 그 레알 마드리드, 아, 다투다 레알 마드리드였네. 브라질 그 호날두 선수가 사용하도록 만들어졌는데, 이 당시에 갖고 있던 KNG 100 어퍼와 그 다음에 이 인조 가죽이 지금은 만져보면 이제 경화가 딱딱한데요. 사실 나이키의 TM4의 가죽도 지금 제가 너무 오랫동안 이제 그 처박아놨기 때문에 겨우 찾았는데 이거는 그 자체가 굉장히 뻑뻑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왁스를 해놨거든요. 왁싱을 해놨긴 하지만 이 어퍼 자체가 굉장히 딱딱해요. 자체가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이 캥거루 자체가 손상이 된게 아니라 캥거루 가죽 안쪽에 붙어 있는 라이닝 천 같은 것들이 이제 경화돼서 더 딱딱해지게 느껴지는데, 요 정도의 이 딱딱함 정도가 이, 그, 머큐리얼에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었고, 매치 머큐리얼이라는 제품으로 오면서, 그것도 여전히 이어져요. 여전히 이어지는데, 매치 머큐리얼은 통의 양식이 오히려 더 가벼워져요. 왜냐면, 여기는 그래도 뭐풀 인조 가죽처럼 되어 있어서, 안쪽에는 당시에도 비교적 스웨이드 같은 느낌이 나는 소재로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쪽으로 오면서는 여기 앞쪽 부분을 지금 보이시는 이렇게 V로 되어 있는 이 부분, 점처럼 보이는 이 부분들이 마치 메쉬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오히려 이쪽보다도 무게감이라든지 이런 데서 더 얇은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이거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부족했던 핏감을 이쪽에서 더 완성시킨다 그래서 당시는 나이키가 나이키 핏이라는 컨셉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했던 거는 이 2000년 정도에서 획기적으로 턴되는 시점은 바로 이 뒤에 보이는 점 다섯 개 알파 프로젝트가 나이키에서 시작을 했다는 점이에요. 그이 알파 프로젝트는 여기 박스 상에서도 이렇게 보면 하단에 여기 점이 있죠. 여기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박스의 바깥쪽으로 보면, 이쪽에 보면, 이 알파 프로젝트라고 점 다섯 개의 알파라고 적혀 있는데, 그, 이 알파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그 과정도 꽤 재밌어요. 그러니까, 축구의 히스토리, 어떤 제품의 히스토리를 알아가는 재미가 이제 이런 것들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나이키가 알파 프로젝트를 99년부터 시작을 하는데, 왜 시작을 했냐? 그거는, 아디다스가 당시 이퀴먼트 시리즈를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디다스 이퀴먼트는 심플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선수들의 경기력에 도움이 되도록 하되 어쨌든 제품은 굉장히 에센셜한 그러니까 그 제품의 각그 종목마다 그 종목이 추구하는 기능적 특징을 굉장히 그러니까 에센셜한 그러니까 그 기초적으로 아주 필요한 부분 꼭 필요한 그런 부분들만 요소를 남기고 나머지 부분은 제거한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도 심플해지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장식들이 다 없어지고,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경기력에 각 스포츠 종목 분야에서 경기력을 극대화시킨다. 이제 이런 컨셉을 가졌던 거죠. 나이키가 알파 프로젝트를 할 때, 아디다스가 보여줬던 이퀴먼트는 요 선수들이 사용한 제품은 요 형광색으로 요게 지금 원래 그 그린 컬러로 보이는데 그린 컬러로 보여서 이퀴먼트라고 적혀 있는 거 지금 보통 이제 아디다스 오리지널 라인에서 EQT 라인이 있는 게그 원조가 되는데요 이 이퀴먼트로 적혀 있는 것들이 아디다스가 시작을 할때 선수들이 사용한 제품 그러니까 선수들의 축구 유니폼 그 다음에 뭐 이런 신가드 이런 것들에 전부 이퀴먼트 로고가 들어갑니다. 이 형광 색깔로. 그리고 컬러는 기본적으로 이퀴먼트가
흰색, 그 다음에 녹색, 그 다음에 까만색. 요 세 가지 컬러만을 기초로 해서 제품을 만들어요, 한동안. 지금도 EQT 라인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까만, 흰색, 그린 컬러 요 세 가지인데, 뭐 그린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건 당연히 그 당시에 그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뭐 친환경 요소죠. 이런 거. 그러니까 독일이 아마 지금도 그 친환경 제품, 그러니까 이렇게 그 리사이클 그 로고 같은 게 있는데 그게 그린 컬러로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도. 제가 가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지금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게 무슨 풍크트라고 되어 있더라.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는 그 로고가 있는데 거기에 그린 컬러가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그린 컬러가 들어가면서 이퀸먼트 라인이 시작이 되는데 그 이퀸먼트 라인이 시작이 될 때 나이키가 알파 프로젝트를 시도해요. 근데 이 알파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나이키의 그 디렉터, 총괄 디렉터 이름이 루카 볼파간인가 하는 특이한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탈리아계구나 뭐 그런 이름 같은데 루카라는 이름이 사실 영어에는 없는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루카 볼파간이라는 친구가 이 알파 프로젝트라는 로고를 진행을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 이 알파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면서 그 유명했던 광고가 그 나이키 축구의 그 뭐죠? 그 루이스 바날 나오고 막그 데블 뭐 이렇게 해서 막그막그 악마들 나와가지고 그렇게 물리치고 하는 선수들이 막 그런 광고인데 그 알파 프로젝트가 99년인가 광고가 처음 나가고 2000년 유로 선수권 대회가 있으면서 나이키가 굉장히 큰 인기를 얻죠. 그러니까 98년에 이 머큐리알이 인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TM4도 어느 이제 클래식 라인처럼 계속 전통적인 이 캥거루 가죽 시장에서 아디다스, 푸마 이런 것도 경쟁을 하는데 독보적으로 이 머큐리알이라는 극단적인 가벼운 축구화가 나오면서 시장에 빠르게 진입하면서 굉장히 큰 파급 효과를 일으키는데 큰 영향을 끼쳤던 게이 알파 프로젝트와 그에 따른 이제 광고예요. 물론 알파 프로젝트의 그 광고는 기본 그 유명했던 거는 그 게리 페이튼이라고 그 농구 선수인가요? 그 친구가 흑인 농구 선수가 마이클 베이 그러니까 영화 그 배드보이 그 나쁜 녀석들 우리나라에서는 나쁜 녀석들이라든지 뭐 그다음 아마겟돈이라든지 뭐 유명한 영화들 몇 가지 있죠. 그런 영화를 만든 마이클 베이랑 감독으로 기용을 해서 나이키가 영화가 전문 그러니까 영화 감독으로 굉장히 당시에는 가장 핫한 감독이었으니까 마이클 베이가. 마이클 베이를 기용을 해서 그첫 번째 게리 페이튼이 나오는 광고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광고를 통해서 알파 프로젝트를 알리기 시작하고 2000년 정도에 유로 대회 직전에 이제 그 데블스 광고가 나오거든요. 그 유명한 광고가 나오면서 알리는데 이 루카 볼파가니가 그 나이키 디렉터로 있으면서 알파 프로젝트라고 할때 그럼 왜이 알파 프로젝트의 그 프로젝트의 명을 알파 프로젝트라고 했냐? 그리고 왜 점다섯 개를 사용을 했냐? 그러니까 알파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알파라는 거는 이제 소위 말하면 A에 해당되는 첫 번째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A인데 이 볼파가니가 생각했던 거는 뭐냐면 자기들이 어떤 특수 경기 목적을 경기화를 만들 때는 자신들의 독단적인 그냥 랩에서 연구하는 게 아니라 선수들과의 인터뷰가 첫 번째 시작이 시도가 돼야 된다. 그거를 먼저 고려를 했었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러한 구체적 계획을 기존의 나이키 로고와 같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로고를 만들 것이냐 하는 거. 왜냐하면 아디다스가, 예를 들면 아디다스가 원래 이그 삼선의 모양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트레폴 로고가 그 사용이 되다가 이 로고로 변경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퀴먼트 로고는 뭐냐면 아디다스 요 로고 밑에 이퀴먼트라고 들어갑니다. 글자가. 이퀴먼트 라인 제품들은. 그 로고가 들어가는데, 나이키도 아디다스의 그런 로고처럼, 기본적으로 나이키와 스워시 로고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들의 프로젝트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고 생각을 해서, 고안을 하게 되는데, 그 알파 프로젝트 로고를, 만드는 친구가, 마이클 모로라는 친구예요. 마이클 모로라는 친구가 팀을 이끌면서 알파 로고를 만드는데, 이 알파 로고를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매치 머큐리아를 구체적으로 이제 상품화 시키는 거는 루카 볼파가니가 먼저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마이클 모로가 알파 프로젝트를 총괄 지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켄 블랙이라는 친구가 이 알파 로고의 점 다섯 개,
로고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아마 모로는 아마 나이키의 올림픽 파트. 그러니까 나이키가 언제 올림픽을 했었죠? 그러니까 84년에 LA 올림픽을 했고 96년 아틀랜타 올림픽을 했었네. 아틀랜타 올림픽을 하고 그러고 나서 아마 그 나이키가 올림픽에 이제 출전한 팀들을 지원하는 그 팀을 따로 운영을 하고 있었었는데 그때 마이클 모로우가 올림픽 팀의 디렉터를 맡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팀에서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켄 블랙이 이 로고를 제작을 하는데 5개를 구환을 하죠. 스워시 로고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개 바로 이러한 형태 이러한 형태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5개를 집어넣게 돼요. 근데 이 5개는 뭐냐? 자신들이 최고의 경기화를 만들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5가지 단계. 그 단계가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첫 번째는 선수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선수들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고자 하는 거. 그리고 그 제품들을 5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자신들의 각 제품의 프로젝트를 완성한다. 그런 컨셉으로 만들어진 제품이었다고 해요. 근데 지금 여기 보이시는 제품의 R라인 제품은 글쎄요. 지금 봐도 뭐 디자인상으로나 아니면 이 코퍼 컬러라는 그러니까 청동 컬러라고 하죠. 청동 컬러로 만들어진 이 제품의 디자인은 뭐 지금 봐도 손색은 없어요. 굉장히 좋고 역시 여전히 KNG100 가죽이 사용이 돼서 기본적으로 이 볼파가니가 추구했던 그 축구화의 경량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달성하는데 굉장히 제품에서 잘 실용화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알파 프로젝트를 통해서 넘어가면서 결국 나중에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이제 그 소위 말해서 베이퍼 라인으로 넘어가게 되죠. 베이퍼 라인으로 넘어가는데 이 매치모큐리얼 제품은 지금 요 보이신 게 R라인 제품의 코프칼라고 요게 초점이 안 맞나요? 요게 그 R라인의 실버 칼라고 스터드는 초점이 안 맞군요, 잘. 네. 요게 이제 FG죠, FG. 아, 카메라 진짜 4분제 해야지. 하여간 요 제품들이 나와서 나이키 핏이고 그 다음에 이 나이키 핏뿐만 아니라 99년에 시작이 됐을 때, 99년에 이 알파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을 때, 알파 프로젝트로 만드는 신발들, 예를 들어서 뭐 농구 선수들이 신거나, 그다음 테니스의 안드레 아가씨가 신거나, 당시에 마이클 조던인가요? 99년이면 누구죠? 농구 선수? 뭐 그런 유명 선수들이 신는 신발 이런 데는 그 나이키의 그 유명한 드라이핏이 채용이 됩니다. 농구라든지 테니스라든지 이런 쪽에. 그러나 축구화에서는 드라이핏까지는 아니었고 여기에 그러니까 나이키 핏이라는 것들이 사용이 되는데 이 나이키 핏은 뭐 기본적으로 신발의 핏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근데 어쨌거나 이첫 번째 머큐리얼이 98년 나오고 2년 뒤에 이 제품이 선보였을 때만 하더라도 이 축구화는 기본적으로 미드풋이라든지 이런 쪽 그러니까 축구화의 두 제품에 보면 쉐이프 그러니까 라스트에는 똑같은 라스트를 사용해서 기본적으로 쉐이프상에 큰 차이는 없지만 어퍼를 스티칭하는 방식이라든지 굉장히 대단한 굴곡을 갖고 있도록 만들었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미드풋 그러니까 발의 중족부를 더잘 밀착시킬 수 있도록 핏감을 개선한 축구화다. 그렇게 얘네들이 제품을 만들게 돼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축구화의 ASG 스터드는 당시의 스크루인 방식 그러니까 나사를 돌려서 스터드를 교체하는 전통적인 축구화의 SG 형태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탈피를 하죠. 이게 이제 스터드를 돌리는 거니까 이 방식을 탈피해서 고정적으로 픽스드가 되어 있지만 끝부분만 메탈 경량 메탈 소재를 사용을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스터드의 길이를 보시다시피 상당히 길도록 그러니까 과거의 이준도 길이면 16mm 정도 되는데 이 16mm 길이를 과거엔 뒤쪽에만 사용을 했지만 그러니까 이 제품 같은 경우 그렇거든요. 이런 제품들 보면 앞쪽에 그 아디다스 같은 제품에 13mm, 16mm를 채용을 하다가
스터드의 길이를 더 길게, 그 다음에 뒤쪽도 더 길게, 그래서 천연 잔디에서의 스파이크의 그립성을 극대화시키고, 무게는 여전히 230g 정도 내외로 유지하도록 하면서 머큐리알이 날개를 달기 시작하죠. 그리고 98년 월드컵을 거치고 호날두가 전 세계적으로 최고 스타 중에 한 명으로 올라가면서 이 제품까지의 2000년까지 시작이 됐던 이 메시 머큐리알의 인기가 바로 그 다음 모델인 요 베이퍼 모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이퍼 모델은 나중에 무게가 무려 200g 정도까지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리고 이 모델은 정말 그 당시로서는 획기적이라고 할 수도 있죠. 지금도 축구 개발할 때 보면 육상 스파이크의 인스피레이션을 받는다 그러는데, 이런 정도의 베이퍼 정도로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머큐리얼 베이퍼 라인이 시작이 되는데, 요 베이퍼 시리즈로 오면서 육상화의 컨셉이 드디어 적용이 돼요. 근데 이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그러한 육상 스파이크가 갖고 있는 어떤 특징들이 반영이 되고 있긴 하다고 그러지만, 실제 제품의 모양으로서는 크게 그렇진 않은데, 이 정도 오면서부터는 정말 육상 스파이크의 모양을 가지게 되고, 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팬텀 GT라든지 베이퍼의 요 사이드 쪽으로 한쪽으로만 이렇게 그 뭐죠? 그 스터드, 그러니까 아웃솔 플레이트가 가운데가 비어 있고 한쪽으로 가는 형태. 물론 이때는 색깔만 다르고 어퍼와 그 다음에 아웃솔 여기 플레이트는 기본적으로 소재가 다르지만, 지금은 뭐 저희가 킹 그 뭐죠? 퓨처 GS 보듯이 그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아웃솔 플레이트 자체를 한쪽으로만 이렇게 놓고 나머지는 어퍼가 그대로 연장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이 제품에서는 플레이트는 기본적으로 PU 플레이트가 사용이 됐지만, 실제로 이렇게 지금 스터드를 지지하고 있는 이 빨간색 라인을 보면, 물론 이제 위치는 그 신발에 힘이 받는 사이드 쪽으로 실제 팬텀 GT라든지 뭐 이런 제품들의 아웃솔 플레이트가 이렇게 구성이 되긴 하지만, 이미 그런 구조들이 여기서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블레이드 타입의 스터드가 극단적으로 천연 잔디를 움켜쥘 수 있도록 그립성이 강화되도록 이렇게 이런 신발이 나오면서 다시 나이키의 머큐리알의 이 스피드화, 신발 스피드화는 굉장히 그 강화되고, 축구의 완성도라고 할 수 있는 그 다음부터 이 안쪽에 있는 그 제품들의 구성, 그러니까 이 매치 머큐리알만 하더라도 제가 그 리뷰를 하기 위해서 꺼내고 나서 이쪽을 만져보면 역시 신발 자체가 이제 이미 오래됐기 때문에 그 삭기 시작했어요. 이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여기 보시면 약간 표면이 거칠게 보이는 부분들이 보이시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신으면 이제 사실은 못 신죠. 왜냐면 끈적끈적하게 돼서 사실 안쪽 부분이 다 흐러져 나가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 모델 정도로 와서는 비교적 그런 부분에서의 개선, 그러니까 제품 자체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무게는 극적으로 200g까지 떨어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키 축구화의 성공 신화가 이 정도 단계로 오면서부터는, 뭐 당시에 나이키가 그런 걸 강조했는지 모르겠지만, 소위 말해서 그 스피드 부츠라는 스피드 사일로의 제품이라기보다 지금 이 제품을 이렇게 만져보거나 하면 거의 아무런 패딩이 없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아디다스의 뭐 X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니트 계열의 완전한 베어풋 축구화, 그러니까 맨발 감각이 극대화된 축구화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단계로 오게 되면 사실은 무게를 그 유발할 수 있는 어퍼 외에 나머지 어떤 종류의 패딩도 들어가 있지 않는 특이한 축구화로 바뀌어버립니다. 물론 저는 이 축구화를 신지는 않았어요. 신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기도 어려웠었고, 이 제품은 이것도 여전히 당시에는 몬테베르나에서 만들었고, 지금도 안쪽에 있는 어퍼 소재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부드럽기도 하고 잘 살아있어요. 다만 과연 이 제품이 그러면 어퍼가 정말 괜찮은 거냐, 거기에는 저는 좀 의문이 달아요. 왜냐하면 이 매치 머큐리얼도 그렇고 이 머큐리얼 첫 번째 제품이 나왔을 때도 제가 안 신었던 이유는 호기심에서라도 신어봤을 텐데 왜 안 신어봤냐,
발이 안 맞았어요. 그리고 이미 너무 오랫동안 캥거루 가죽 제품들의 발이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인조 가죽 축구화를 그리고 이런 형태의 스파이크형 이런 것들이 제 발에 잘 맞아서 제가 축구를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든지 아니면 어떤 스피드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혀 생각지 않았었어요. 그때는 오로지 지금도 마찬가지 크게 달라진 건 없지만 신발이 무게가 아무리 극단적으로 가볍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완전한 베어풋 개념에 현대적 의미에서 베어풋 개념을 실현하고 있는 신발이 당시에 이미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제 발과는 상관이 없는 못나라 얘기처럼 들려졌고 실제로 신었을 때 캥거루 가죽 축구화들 그 당시에 제가 신었던 예를 들면 스페셜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디다스의 뭐 코파 문자도 가끔 신기도 하고 그 다음에 로또 스타디오라든지 아니면 로또 푸트라 이런 제품들을 신었을 때랑은 너무나 큰 이질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이 나와서 구입을 하긴 했지만 단 한쪽도 신어본 적이 없어요. 이 제품들을. 그래서 이 제품들의 실제적 느낌이 어떤지를 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신어보면 발이 들어가긴 하긴 하지만 발과 일체가 되지 않는 특유의 나이키의 인조가죽들의 당시의 이질감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대로 신어서 과연 찰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너무 오랫동안. 그러나 이 제품은 제가 신었거든요. 이 제품은 신었지만 당시에는 이 제품은 뭐 어프가 얇고 이렇게 했지만 기본적으로 그 신발이 주는 무게감이 야, 제 생각으로는 아마 이 정도의 그 두터운 텅이라든지 이런 느낌들이 물론 이 텅이 두꺼운 거는 푸마 킹탑이 폴드오버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부딪힐 때 이 앞쪽에 있는 이 어퍼의 텅이 굉장히 푸마도 두껍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긴 하는데 어쨌거나 경쾌한 느낌이었고 신발 전체가 주는 그 신발 특유의 무게감이 당시에 라이벌로 등장했던 엄브로 스페셜리보다는 오히려 더 떨어졌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스페셜을 신었고 당시에 스페셜리를 신었던 선수들 중에 대표적인 선수가 이제 호베르토 카를로스라든지 뭐 스티브 맥마너라든지 알란 시어러라든지 또 브라질의 사비오라든지 이제 이런 많은 선수들이 그 이 스페셜리를 착용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저도 이 제품보다는 스페셜리 쪽으로 많이 갔고 그 다음에 로토의 푸트라 모델도 캥거루 가죽이지만 비교적 얇은 아웃솔 플레이트에 부드러운 신축성 같은 것들을 샷 유지가 어퍼가 유지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 나이키 축구화는 아예 신을 수가 없는 제품이다 내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베이퍼는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지금 13까지 나올 때까지도 그 축구화를 여러 종류를 사놓긴 했지만 단 한 번도 신어보지 못한 개인적으로는 뭐 억울하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단 한 번도 신어보지 못한 모델이었어요. 예. 아디다스는 어쨌든 간에 F0이든 뭐가 나오면 프레데터 모델들도 뭐 초기 모델들은 아예 그것도 너무 무겁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엄두가 안 났지만 사실 무게 자체보다는 축구 어퍼의 전체가 발을 감싸고 있을 때 그 둔탁한 느낌들이 싫어서 대부분 못 신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느 정도 탈피를 하고 무게가 줄어들고 고무 양이 줄어들면서 근접해 갔지만 아디다스 모델도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매니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제 발에 안 맞았었어요. 프리시즌은 오히려 괜찮았었고. 근데 악셀레이터가 맞는 악셀레이터도 또 안 맞는 편이었어요. 지단이 신고 98년 때였던. 그러니까 그 각 제품들이 나와서 어떤 형태의 기본적으로 나와서 여러 가지 컨셉으로 하고 여러 가지 라스트의 변형도 일어나고 하지만 아디다스가 사실 그 프레테 모델은 나올 때마다 라스트가 약간 변경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리셀이지만 리셀에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 파란색으로 나올 때만 하더라도 잘 맞던 게 그 다음 그린 컬러로 나올 때는 악보가 낮아지면서 착함이 달라지고 뭐 이런 과정들을 계속 겪어왔기 때문에 그 발에 맞는 핏감에 대한 것들이 점점 더 예민해지고 민감해지기 시작했고 내 발에 맞는 축구화를 찾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를 이 나이키 제품들을 통해서 서서히 깨우치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푸마에서도 에보 관련된 제품들 시리즈가 쫙 나오는데 그 제품들도 전혀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역시 이제 육상화 컨셉 같은 걸로 해서 가볍게 만들고 슈퍼라이트 같은 제품들을 시도를 먼저 했었잖아요. 그랬는데 사실은 이 머큐리얼이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이 제품의 기본 컨셉의 가 제품명 그러니까
제품을 공식 발매하기 이전의 제품은 TM4 슈퍼라이트였어요. 아, 울트라 스피드. 그러니까 TM4 이 가죽 버전에서 인조 가죽으로 넘어가면서 당시 나이키가 시도했던 프로젝트는 TM4 울트라 스피드였는데, 이 TM4 울트라 스피드는 TM4랑은 연관성이 있었기 때문에 나이키에서는 이 제품의 제품명을 머큐럴로 변경을 하고 공식 출시를 할 때는 머큐럴 제품으로 나왔던 거였죠. 그래서 그 머큐럴이 이런 그 울트라 슈퍼 스피드라는 경량화 컨셉을 추구하듯이 다른 브랜드들도 경량화 컨셉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조가죽을 통해서 가벼운 축구화들이 보물 터지듯이 나올 때 푸마도 에보라인 같은 것들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러면서 경량화의 경쟁을 펼치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푸마 나왔던 대부분 제품도 제가 매장에서 신어본 바로는 전혀 발과 제 발의 쪽층과 맞닿아지지가 않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푸마의 폼스립의 디자인이 변경이 되면서 더 길쭉해지죠. 그래서 굉장히 보기 싫어지면서 그 시절에 푸마 제품은 거의 구입을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제품들 대신에 제가 눈을 돌렸던 게 바로 일본 푸마 제품들. 0142, 뭐, 프레스토, 뭐, 델몬도 이런 제품들로 완전히 제 취향이 그쪽으로 확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그 울트라니 뭐 이런, 뭐죠? 뭐 그런 여러 가지 푸마 제품들이 나올 때 거기서부터 저는 멀찌감치 떨어져 있게 됩니다. 오늘은, 나이키의 매치 머큐리얼. 그니까, 요 머큐리얼에 대한 제품은 기본적으로 우리 휴님이, 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고요. 요 뒤에 보면 스터드가, 부러져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후님의 그 작품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300만원을 배상했던 바로 그 모델이 이 모델입니다. 물론 제가 300만원 받진 않고요. 다시 돌려줬는데, 농담을 했는데, 이게, 정말 입금을 해서, 그랬던 기억이 있는 제품이어서.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도, 그래서 1998년에서 2000년 사이에,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입던 옷이에요.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입던 옷이고, 그 당시에 이제 이 매치 머큐리얼, 그 다음에 뭐 이런 머큐리얼 라인이 본격적으로 나이키가 대대적으로, 그러니까 브라질을 96년에 계약을 한 이후에, 뭐 바르셀로나 이런 식으로 이제 계약을 넓혀가는 과정에서 공격적인 마케팅이 시작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축구화에서 완전히 획기적인 한 획을 걷는 이런 제품들이 출시를 하게 되죠. 정말 파격적인 디자인들이죠. 아디다스나 이런 데서는 사실 당시 프레테 라인에 매달려 있을 때에 비하면 완전히 획기적인 쪽으로 넘어가서 나이키가 만든 제품들. 네, 오늘은 매치 머큐리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편은 아마 요 제품이 되지 않을까. 베이퍼의 시작 알리는 영상을 다시 클래식 부츠 시리즈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